우리가 버린 쓰레기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을 모색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심각한 쓰레기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현장 교육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교육을 마친 시민들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전파하게 됩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먼 슬러지가 쏟아지면서 악취가 진동합니다. 재활용품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 질문이 쏟아집니다. 분리수거 등 쓰레기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공부하는 현장입니다. 내가 버린 쓰레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매립되고 배출되는 침출수와 가스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웁니다. 사실 평소에 쓰레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지려고 그러고 고개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렇게 와서 들여다보고 이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재활용 쓰레기 처리 과정도 꼼꼼하게 살핍니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 어떻게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원주시 쓰레기 처리 과정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먼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이렇게 직접 눈으로 봤을 때 스스로 현실에서 생활에서 참여할 수 있는 정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장 교육뿐만 아니라 전문 강사의 이론 강의도 병행됩니다. 폐기물의 기초부터 플라스틱과 자원 재활용, 미세먼지까지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다루며 해결책을 함께 고민합니다. 교육을 마친 시민들은 학교나 단체에서 교육 봉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분들이 많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쓰레기의 재활용이나 감량의 중요성들을 얘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원주에서 2,800여 명이 재활용과 분리배출 등 폐기물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시의 경우 시민들을 상대로 분리배출 관련 교육을 확대하면서 재활용품 회수량이 연간 780톤 증가해 13억 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이같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쓰레기 교육이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